인천 지역 고등학생 중 절반 이상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피아노나 미술 등을 배우는 초등학생과 달리 대부분의 사교육의 성격이 보습에 가까운 고등학생들의 이 같은 비율은 아무래도 감축이 필요해 보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배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인천 지역 초중고 학생들은 10명에 7명꼴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 집계된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약 68.9%의 관내 학생들이 보습 등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학생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87.2%, 중학생은 68.4%, 고등학생은 51.3%로 나타났습니다. 문제는 절반이 넘는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비율. 전국 평균보다 1.5% 낮은 비교적 우수한 수치이긴 하지만 사교육의 대부분이 보습에 해당되는 고등학생들로서는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. 그러나 최근 방과 후 학교나 EBS 수업 등에 의해 점진적인 사교육비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비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한편 교육청은 학생별 자녀에 대한 사교육 비용에 대해 초등학생이 23만 3천 원, 중학생이 22만 원, 고등학생은 19만 8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.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.